아 근데 오슈에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오슈를 내일 할게요. 어쩔 수 없겠다. 노래 부르느라 시간이 다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슈를 내일 합시다. 내일. 응.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클라스는 영원했다. 도떼니 감사합니다. 100개. 아니다. 아니다. 고맙습니다. 카페에 키로드비 글 올렸다고? 내가 왜 10년 빨았는지 다시 알게 된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너의 맹금류. 아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고마워요. 키로드비입니다. 아니 나랑 기싸움한 애가 있어. 아 이거 마이크 좀 이따 두고 빨리 앉아. 어 뭐해. 그러니까 건빵인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보다 시청자 수는 이제 많이 없잖아. 그래서 들어오는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자주 오는데 계속 건빵인 그런 사람 있었어? 어 있지. 오늘 또 오셨네요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근데 그때 항상 BJ들이 하는 말이 팬가입을 유도하잖아. 그치. 자주 오니까 그냥 뜨내기 시청자면 건빵이건 먹은 알바노잖아. 나한테도 그런 시청자가 한 명 있어. 근데 얘가 승글이 존나 웃기네. 진짜 100시간 채우네 힐빅은.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훈씨. 사회의 근간이 흉흉한 가운데 귀되게 평하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말도 존나 웃기잖아 얘. 말머리 작필이 없어. 개인 쪽지로 조용히 송달드리려 했으나 폐문 부재가 염려되어 재차 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매개체를 통해 공시 송달드린 점. 이 모든 말도 존나 사무적이야 이 새끼.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시청하고 약 일주일간 최선의 협약점이 있을까라는 흉금이 사라지자 번뇌하며 전전반칙하였습니다. 이에 태훈씨의 최근 5개년 블랙 석방 사례를 광탐한 결과 맙소사 특사를 제외한 대다수가 최저시급에 준하는 아니 초과 이행하는 금액을 영수해야 석방이 되는 것으로 인지수사되었읍니다. 태훈씨가 소인에게 제안 주셨던 추징액 100원 추징액 100원은 역대 석방 사례 이례 없는 은총이신 것이지요. 참으로 추서명월 같은 태훈씨의 광활한 마음에 주약 가릴 것 없이 눈물이나 누운 자국이 마를 터가 없었읍니다. 이에 저 키로드분 다짐했읍니다. 태훈씨에게 어울리는 건 100원 팬가입이라는 다 찢어 밝혀진 헌옷 수수한 옷이 아니라 통큰 팬가입이라는 왕의 자의정 우의정이 곱게 달인 골룡포가 어울린다. 좋아요. 술요. 하지만 태훈씨도 아시다시피 소인의 빈곤 정도가 상당하여 이에 블랙 집행유예 기간은 걸어두시고 풀어주시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섞여 분골 쇄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제활동 근속 후에 태훈씨의 결초보은에 크게 공탁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혜의 원로인 솔로몬에게 고개를 숙여 자문을 구하는 다윗왕의 겸손과 배움의 면모가 태훈씨에게도 깃들기로 하며 작필을 끝마치게 됩니다. 건빵 키로드 발신. 세상에 단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는 않는 남자를 꺾는 것이다. 와 미친놈이다 맞지? 너무 웃겨. 저 사람 근데 오래 본 거야 방송을? 모르겠어. 언제 어느 순간부터 와갖고 채팅창에서 코트님의 뭐 간청 드리면 안 될까요? 라면서 막 채팅을 저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존나 야 너 채팅 되게 웃긴다. 아 존나 채팅 치는 거 봐봐 얘들아 개 웃겨. 이랬는데 야 너 팬가입 안 돼 있네? 야 안 되겠다. 너 다음에는 팬가입 하고 와. 그랬더니
또 팬가입 안 하고 또 팬가입 안 하는 날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랑 소통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진짜 솔직히 자주 오면은 팬가입은 해줘야 되는 게 국룰 아님? 에드벌룬도 있으니까 요즘에. 맞잖아. 에드벌룬도 쏠 수 있는 건데. 맞아. 그래갖고 얘랑 기싸움 계속 하다가 블랙을 걸어버렸어 그냥. 왜냐면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거든. 아 블랙을 했어 그래서. 끊거져 안 풀어져. 오빠 근데 뭐 먹는다며. 미사 여기 존나 웃기네. 아니 근데 100원이라는 돈이 솔직하게 말해서 뭐야 이거 아프리카 흑인 귀신? 아니 뭐야 그 100원이라는 게 솔직히 경제활동을 해야만 쥘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그치 좀 아니 내가 진짜 뭐 우리 뭐 진짜 짐바브웨도 아니고 화폐의 가치가 100원이면은 요즘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 요즘에 100원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네이버에서 그냥 뭐 그 네이버 콩 같은 것만 해도 막 100원 주고 그러잖아 네이버에서. 맞아 네이버 페이 막 100원씩 주는 이벤트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거를 안 쏜다는 거는 나는 진짜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금기에 가까워. 아 1,000원부터 결제가 가능해서. 그래서 이 긴긴 기싸움이 언젠가는 너가 100원을 쏘는 아니야 넌 1,000원 쏴야 돼. 너무 괘씸해. 저런 미사여구를 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안 되겠어. 전마와의 영원한 기싸움은 계속된다.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어. 오늘 정말 알찬해. 키우키우. 아 감사합니다. 우리 태태니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 1,000원 써야 돼. 추징액 100원에서 1,000원으로 해야 돼. 추징액이라는 말도 존나 웃기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을 써. 그치 그치. 야 아프리카 봐라. 다 마크에다가. 와 마크가 진짜 대단하구나. 마크가 뭐야? 마인크래프트. 아 맞다 조금 말했다. 와 어떻게 마크야 근처 놀이터 가도 움츠우면 아, 500원 구한다. 저거? 다 마크다. 와 설레는 배차이 너무 보기 좋다. 듀엣 꼭 자주 해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음을 더 연습해갖고 틈틈이 연습을 좀 할게요. 그렇구만. 마크를 엄청 많이 하네. 소인 뒷간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와. 해우소라 그래야지. 해우소가 뭐야? 뒷간이 해우소야? 헐 해우소라 그러네. 해우소라고 해? 해우소 해우소라 그러지. 해우소에 갔다 오겠습니다. 형 노래 다시 잡아야 될 듯. 근데 가끔 해야지. 노래 자주 하면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져서. 노래는 가끔 해야 돼. 가끔 가끔 진짜. 이제 한 달간 노래 봉인 할게요. 아니 근데 뭔가 라오보다 차라리 오슈가 더 나을 것 같아. 뭔가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보면 오늘 올릴 게 없어. 풀영상에 저작권 때문에 성지합창단은 멤버십을 올려야 되지. 거기다가 주영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이랬던 것도 죄다 저작권이지. 오슈를 하고 어차피 오늘 7시까지 방송이긴 한데 짧게 하든지 할게요. 1시간 정도만. 그래야 풀영상 보는 사람들도 오늘 이거 했구나 저거 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지. 그리고 밥 먹고 라오어 좀 하면 될 듯? 키로드 석방 시키려면 몇 개 써야 하나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품목이 운동합시다. 근데 키로드비 스스로 팬가입하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키로드비 건빵 아이디로 채팅을 치게 되면 그러면 채팅을 치면 그게 약간 네임드화가 돼갖고 팬들이 키로드 계속 못 살게 굴걸? 내가 봤을 때
팬가입을 스스로 하기 전까지는 묶어두는 게 맞는 것 같아. 키로드분 정관 수술해야 돼. 묶어놓고 있다가 주아 뭐하노? 주아야 뭐하노? 주아야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거리지 마라잉. 바이크 단톡방은 아마 지금 어차피 들어와도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까 바이크 인증하지 않는 이상은 못 들어오죠. 예. 주아야 들어가서 자라. 어? 주아야 얌마 들어가서 자. 먹는 소리 내면 오는 거 봐. 가라 임마 가. 쟤는 부르려면은 보통 강아지들 일로와 하면은 오는데 주영이 강아지들은 그게 없어. 일로와 이런 게 없고 그냥 이지랄하면 갑자기 하고 와. 뭐 먹을 거 줄 줄 알고. 얘가 진짜 이쁜 코메 믹스야. 얼굴은 진짜 얼굴 상은 진짜 타고났는데 약간 다리가 길어. 완전 순혈 포메는 아닌데 오히려 난 포메보다 더 이뻐. 웬만한 포메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주아가. 약간 색 배열이 그 시바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 하얗고 여기 얼굴 딱 봐도 누가 봐도 시바잖아. 맞잖아. 시바랑 아마 저 섞였을라나? 어? 너 아빠가 시바고 엄마가 포메냐? 어? 시바 포메야? 응? 시바라니 아니야? 완전 순혈은 아니야. 순간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귀엽지. 배고프잖아 주영아? 나 뭐 먹고 싶어. 난 약간 그냥 출출한 정도? 배고프네. 애들을 좀 저 두고 오는 거 어때? 그러면 긁을 거야 아마.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려놓으면 지네가 졸려서 갈 거야. 자러. 지금 오빠가 안아주길 길래. 내려두자 그러면. 내려가 자요? 내려가. 내려가 자, 애들아 가자. 이따 보자 알았지? 이따 보자. 밥을 뭘 시켜놓고 뭔가 하더라도 해야겠다. 내가 봤을 때는. 가서 자, 애기야. 이따 보자. 갔나 이미? 아이고, 가.
부재중 전화가 3시 37분에 왜 와있노? 아까 노래할 때? 전화 돌리는 거 보니까 시청자네. 왜 이렇게 당연 전화라고 있어? 아 잠깐만. 지금 이 시간에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마라탕 그거 남긴 거 뭐지? 다음날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 뭐가 좋을까? 찬물로 샤워 한번 딱 때리고 왔어. 물만. 아 몸을? 열이 엄청 나더만. 엄청 놀랐어. 어깨 손 올렸는데 아니 저 옷이 추우게 갖고. 저 옷이 엄청 덥거든. 생겨울 옷이던데 저거는? 어어 집에서 입을 옷이 못 된다. 가려봤어. 샤워했어. 찬물로 좀. 너무 더워서. 저 옷은 한 영하 2도까지도 버틸 듯. 엄청 두꺼워 저거. 집에서 구름이 뭐야? 방금 내가 뭐 했는데? 우아소 컨셉으로 쇼츠가 뭐야? 떡볶이 개반대. 아, 얼마 전에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더만. 아 싫어 떡볶이 별로. 버거킹 어디로 어떻게 올려? 장사 안 하면서 이 시간에 자기 가게 홍보하려고 시키려고 하면 다 매진돼 있는 거 존나 싸대기 개마려운데 이거는 배민에서 안 고쳐주나? 그러게. 장사 안 할 거면 씨발 다른 가게처럼 접든가. 왜 자꾸 이거를 해놔. 리스트에서 보기 싫은데. 리스트에서 빼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지 않아? 그러네 진짜. 너무 계속 나오는 집이 많아. 그러면은 이질을 안 할 텐데. 다음날 쏙 들어갈 텐데. 제육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제육? 평점이 4.8이네. 낮은 거야? 1점에 한 명, 2점에 한 명, 3점에 한 명이 평점을 안 담겼어. 별점 낮은 걸 봐볼게. 청라에 다른 제육집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이든 맛이든 새벽에 주문할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문했는데 요청사항 제대로 보신 건가 싶기도 하고. 밥은 오뚜기 밥, 주석밥 던져주시고 국은 값을 못하고 깍두기 빼도 된다고 했더니 반찬 다 빼버리고 하나만 빼는 게 안 되면 그냥 다 주셨어야죠. 이건 유도리가 없다 이 사람이. 아니 그 업주가. 업주가 그래. 반찬 안 주면 25,000원 안 시키고 2만원짜리 밥이랑 국만 추가시키는 게 저렴하죠. 근데 여기다 장문으로 반박을 했어. 맛이 다른 곳에 비해 별로라는 것도 솔직히 인정 못하는 부분이지만 중량 대비 가격은 다른 집들에 비해 전혀 부족하지 않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군중 논리에 호소하시네. 그렇게 유명한 집이 아니신데. 헐, 말 그렇게 하셨어? 아이고. 즉석밥이라고 실망하신 것 같은데 하루에 판매량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밥을 짓고 준비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하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퀄리티 좋은 밥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즉석밥을 구비해두었다가 보내드리는 부분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 뭔 말이야? 앞뒤 존나 안 맞지 않음? 저희 집은 국은 국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시마와 디포리 등 천연 재료로 육수를 우려내고 국내산 우거지로 정성을 담아 끓여냅니다. 이거는 인정. 돈값은 이미 재료에서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거지 된장국을 다른 곳에서 반 그릇이라도 1,000원에 파시는 곳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난을 넘어 테러에 가까운 이야기를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으신 부분이 많기에 바로잡습니다. 반찬 한두 개 빼는 게 안 된다고 적어놓으신 것을 먼저 보셨으면 요청사항을 그렇게 적어주진 않았을 겁니다. 김치, 깍두기, 양파 다 못 먹습니다. 버리게 되니 빼주셔도 됩니다. 라고 적어져 왔습니다. 아, 세 개 중에 두 가지가 반찬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내라는 얘기세요? 객관적으로 차라리 다 달라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요청사항 제대로 보신 건가? 라고 물어보셨죠? 가게 안내사항은 제대로 보시고 이런 테러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맞는 말로 이야기해도 본인이 갑이라는 생각이 전혀 인정하시지 않으시겠지요? 이미 본인이 적어오신 리뷰 이력을 보니 알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댓글 안 적어요. 인정이 전혀 불가능한 테러 리뷰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이게 최저 점수고 그 다음에 2점 쏜 사람이 한 명 있어. 이 가게가 작년에 다 문제가 있었나 보네. 작년이라고 해봤자 며칠 안 됐는데. 맛은 괜찮아요. 다만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위생에 신경 써주세요. 사진 올리려다가 신규 영업하시는데 방해될까봐 안 올렸어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유입되었다니 죄송합니다. 식품 관련 회사에서 품질 관리로 근무한 경험으로 항상 모자를 착용하고 조리 전에 혹시 모를 머리카락 유입을 막기 위해 테이프 클리너로 옷에 있을지도 모를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조리에 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되었다 하시는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위생에 진정으로 신경 쓰고 있고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조리하고 있음은 말씀드립니다. 똑부러 지시네 사장님이. 여기 시키자. 1점 준 사람이 되게 까다롭나 봐. 그러니까. 아닌데? 이 사람 여기 빼고 전부 다 5점 줬는데? 연이 아니었나 보다. 연이 아니었나 봐. 그래.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보다. 밥 있어 혹시? 밥도 해야 되지. 할게 금방. 소리 괜찮으면. 알반데. 제육 600g이 21,000원이네. 3인분 같은 2인분 제육 고기만 해서 600g. 최대 4,000원 할인이라는데. 제육 600g이면은 진짜 비벼도 먹을 수 있고 반찬으로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제육을 600g을 때리고 여기다가 매운맛 단계 불닭볶음면 신라면 책임 못 져요 있어. 불닭 신 뭐가 맵찔이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래. 신라 보통 이렇게 매운맛을 딱 이제 기준으로 놓으면 신라면을 놓고 그 다음에 불닭을 놔. 근데 나는 딱 중간이 좋거든. 나도.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뭔가 내가 너무 좀 그래 보여. 까다로워 보여. 불닭은 너무 맵고 신라면은 삼삼아오. 맞아. 나도 그래. 진짜로. 이제 그 중간에 뭔가 중간, 매운맛이 없어. 2.5단계. 뭐가 있을까? 그 중간에 매운맛이 있나 여러분들? 아 열라면? 열라면은 1년에 한번 먹기도 힘든데. 그치. 거의 안 먹지. 그래 그러면은 불닭을 때리자. 불닭볶음면 그리고 공깃밥. 고기 300g 추가하는데 9,000원이네. 그럼 3만원 되는데? 그럼 밥을 집에서 하면, 아, 소리 때문에. 고기를 300g 더 추가할게. 그럼 고기 900g 때려야지. 이게 뭐야, 어디야? 아, 배구나. 집에 혹시 뭐 저거 있어? 그 고추랑 마늘 같은 거? 고추 있어. 마늘은, 고추. 고추 쌈채소 없지 집에? 그건 있어. 알배추. 괜찮아. 괜찮지. 오케이. 그럼 고기 300g 추가해서 3만원 그리고 공깃밥 하나 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다. 이거 의자가 아니라 배웠어요. 신기하죠? 공기 그러니까 몸의 형태. 그쵸? 저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왜? 쿠션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배가. 뭐야? 이게 이거잖아. 뭔 소리야. 이거랑 이거랑 구분해야지.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나도 깜짝 놀랐어. 그쵸? 개 놀랬죠. 다행이다 진짜. 나만 놀란 거 아니죠. 같이 다 인정? 집에 일회용 밥도 없어? 없지. 나 맨날 하는데. 해먹어야 맛있는데. 오케이 알았어. 아니 밥솥을 방해놓을까? 그러면은 고기를 고기 900g, 제육 900g. 그러면은 이제 3만원. 거기다 공깃밥 하나 추가하면은 31,000원. 공깃밥 두 개 더 추가했어. 34,000원.
이렇게 해놓고 아 집에 혹시 그거 없어? 엊그저께 내가 족발 먹고 남겨놓은 그 밥이랑 이렇게 뭉칠 아, 수 있는 그거 밥은 그거는 좀 상태 이미 빨리 넣어놨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족발은 있고 족발은 있고? 응. 오케이 그럼 34,000원 응. 대박인 게 이 집 그냥 다행 되게 좋은 게 그건 있다 할인 쿠폰 4,000원짜리 쓸 수 있어 꿀 지금 세일 중 응. 꿀 꿀 그러면은 공깃밥 하나 공깃밥 세 개가 꽁이네 괜찮다. 오빠 어느 날 새벽에 족발을 먹었더라고요. 리뷰는 콜라 500ml 도시락김 두 봉. 아 이거 당연히 콜라 500ml지. 도시락김 두 봉은 진짜. 너무 그거 얇은 거 아니야? 에이 어차피. 그건 에바다. 어. 진짜 에바다. 미스테리한데요 오늘? 귀엽냐 메뉴게 고르는 게. 뒤쪽 했어 맞아 콜라 달라고 했어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불을 딱 들쳤는데 이불에 주먹밥이 있는 거야 주먹밥을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이불 사이에 넣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침대에서 밥 먹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이거 섞기 귀찮아서 주먹밥 안 먹은 듯 내가 그때 잤거든 오빠 뱃살? 오빠 뱃살 맨날 물렁물렁 만지지 밥 침대에서 먹어 근데 편하긴 하더라 나도 그렇게 처음 해보긴 했는데 저게 배라고 믿은 그치 근데 나만 믿은 게 아니라 다들 배라고 생각한 게 웃기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약간 의아감이 없었어 오슈를 먼저 합시다 오슈 해놓고 그 다음에 게임 방송을 남은 시간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오슈 존나 웃긴 글이 많았어 오슈 들어가자 여러분들도 돼지감자 우려드세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갈게요 오시 갑시다 3시간 남았네 오빠 최고다 자 오슈 시작하겠습니다 노엘 뉴스 보낸 힙겔라고 봐 에? 래퍼 노엘 디스곡 전두환 시대 발언 본매 뭐 전두환 시대라는 얘기가 뭔 말이야? 전두환? 장재훈 씨 아들 래퍼 노엘의 랩 가사입니다. 아 이번 앨범 새로 내잖아. 근데 약간 아 그러니까 아 저런 말을 했어?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어 그 얘가 이번에 앨범 내는데 녹음 다 마쳤다고 SNS에 글 올렸어. 근데 일마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인데 3일 사흘이라고 돼 있잖아. 어머 어떡해. 뭐 랩가사 이미 녹음을 다 마쳤다고 올린 거야. 어머 어머.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인데 3일 사흘. 어 근데 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인데 3일 사흘이면 이제 3일이 한 번 더 있는 거지. 어. 사흘 나흘. 솔직히 너 이거 몰랐지. 알지. 3일 나흘 알지. 사흘. 그러니까 사흘 나흘 알지. 이거는 아, 그래? 어른들 말이지 많이 쓰는 말이잖아. 일주일이 지나가 나 다시 울고 보채도 넌 떠나버릴 거 잘 알아 이렇게 했대 어 사흘 나흘도 모르는 빡통지애들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서 중요하다 장희연 오늘도 휘어진 골프채를 움켜집니다 어머
이거 모르는 사람 은근 있다. 조금 이해는 가는데 가사 쓸 때 맞춤법 검사 한번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맞춤법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너 그럼 그거 알아? 응? 열 스물 서른 서른 마흔 쉰. 어 갑자기 어 뭐야? 예순 예순 아니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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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응? 여든이라고 앉아있네? 예순 예순 맞잖아! 그래 얘가 그래 내가 지금 저기 그거 쓴 거야. 어 뭐야 어, 트릭 쓴 거야 트릭. 어 뭐야 어머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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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보지 마 채팅창 보지 말고 해봐 쉰. 아 채팅창 보지 말라니까. 쉰? 어 눈 감아 쉰. 칠순은 칠순 다 지고 그치? 쉰 어 쉰 예순 어 일흔? 여든 그리고 아흔 오 백도 있어 따로? 맞아요? 잘했어 잘했어. 칠순 아 그래서 바꿨잖아. 백은 뭐예요? 근데 오. 이거 은근히 살면서 개 헷갈림. 그러니까 이걸 특히 아까 얘기했던 여든이랑 어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어. 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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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든 헷갈리긴 해. 성지 모의고사 합격. 성지고사 합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것보다는 예 그런 걸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그 중간고사 같은데 그 이걸로 손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이거?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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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뭐야 아래로 내려가는 뭐지? 진급 진 누락 뭐 아무튼 어. 그거랑 이제 그거 있죠. 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똑 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밀고 가야 돼. 거북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멀리 가느냐. 똥 하고 이렇게 쏘는 거. 석측은 어떤 곳일까? 아. 웃자고 한 얘기고. 네. 리얼 명문고다. 장재훈 씨의 아들 래퍼 노엘의 랩가사입니다. 아무튼 전두환의 시대였다면 니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 이런 5.18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전두환의 시대. 근데 나는 참 이게 전두환의 시대가 그리운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 전두환이 저지른 여러 악행 중에 일단 가장 민감한 문제는 이제 제껴놓고 전두환 시대에 꼭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그 제도가 하나 있지. 그게 바로 삼천교육대야. 삼천교육대. 지금 내 쌍에서 막 10대들 막 지랄병하고 막 문신 육수충들 인터넷에 막 나오는 거 보면은 사회면에 나올 만한 그런 애들은 죄다 삼천교육대 보냈었어. 그래가지고 완전 정신 교육시키고 무장시키고 그랬었지.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전두환 시대는 이제 그거죠. 완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전두환을 이제 엔젤 두환이라 그러면서 엔두라 그러면서 엄청 빨아제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지. 아무도 안 갔잖아. 그치, 난 솔직히 이제는 그건 이제 전두환까지는 솔직히 미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그런데 내가 뭐 전라도 출신이고 이런 걸 떠나갖고 이제는 전두환까지는 좀 아니지 않아? 아니 솔직히 그 저 박정희 빠는 건 난 이해해.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업적이 있고 업적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는 나는 이해하는데 전두환은 좀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이승만을 얼마 전에 내가 개새끼라고 욕했어. 근데 왜 말? 그러니까 뭐 이제 안전하다고 해놓고 중 국민들 이제 통속 같다. 난 이렇게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또
멋진 분이라고 약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은근히 있더라고. 아주 말 조심하래 나한테. 아무튼 그렇고, 예, 네, 뭐 정치적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신고자가 서울시 마포구 사는 양호원입니다. 역시 일베 수장 윤태훈. 일베 사상이랑 나랑 다르지. 일베 사상이면은 전두환 엄청 빨아제끼는 거지. 장군님이라고 하면서. 오빠 일베 안 해요. 아 맞다. 너가 내 옆에서 보면 알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DC 인사이드랑 카페 말고 없지. 어 일단 카페 있고 그 뭐 보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바이크 타는 그런 거밖에 안 봐. 바이크 갤러리랑 진짜 그거밖에 안 해. 카페밖에. 그 진짜 뭐 예를 들어 나 자고 일하는데 오빠가 깔딱깔딱 뭐 마우스 소리 들리잖아. 뭐나 보면은 맨날 카페 보고 있던데. 야겔은 안 봐. 야겔보다 해축계를 보지 요즘은. 야 야겔은 뭐야? 야한 갤러리야? 아니 국내 야구 갤러리라 그래. 구독 후 말씀 시청자 50는 목봉 최조혜님. 삼천교육대는 불량한 깡패 같은 애들도 데려갔지만 백수도 끌려갔다고? 몰라서 그래요. 진짜? 미쳤다. 아 그러면은 좀 삼천교육대고 좋은 건 아니네. 목봉 체조라고 들어봤어? 아니, 아, 어, 그냥 존나 큰 그 통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목봉 체조야. 이거 하면 어깨 나가. 아무튼 래퍼 노엘. 전두환 시대를 언급했다. 문매를 맞았다. 양호원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사칭을 한 거지. 저 새끼는 근데 진짜 조용하게 보낼 그게 없나 보다. 근데 래퍼들 중에서도 솔직히 음악만 잘하면 래퍼는 어느 정도 날아간 거를 약간 상쇄할 수 있잖아. 전과가 있건 뭐가 있건 뽕을 했건 뭐 약물을 했건 음악이 괜찮으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 사람 죽인 놈들도 막 래퍼로 활동하더만. 아 그래? 외국에서는 뭐 걔네들 실제로 진짜 깽단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총 맞아 죽고 그러잖아. 얼마 전에 그 미구엘 그 멤버 한 명도 그랬고 또 누구더라? XXX 걔 누구지? 텐타시온. 글마도 죽었잖아. 걔 몇 살이지? 텐타시온 엄청 어릴 때 어리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노엘.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몇 살이야? 한 2002년생 이럴 것 같은데? 2000년생. 야 2000년생이면 진짜 근데 진짜 좆대로 산다 얘는. 그니까 아니 근데 또 자기 팬들이랑 굉장히 막 살토가드만. 아 진짜? 어 가지가지하네. 모르겠어. 좀 저런 애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 존나 착해. 특이야 진짜. 악명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착해. 넘어가겠습니다. 착하다기보단 그거겠지. 그거 있잖아 강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런 경우가 많아 은근히. 아니 그런 거겠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하고 그거. 아니야 강량 약강이겠지. 그니까 오빠 기준에 오빠 좀 세잖아. 그니까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등학교 몸 좋으면 파이는 거 좀 떨어지는 게 저런 거 뭐라 해? 대흉근. 우와. 고등학생이야? 우와. 어 뭐야? 뭐가 튀어나왔어 옆에? 광배. 뭐야? 와 힘이. 완전 윙슈트네 윙슈트. 다오리 같아.
지리노. 근데 약간 상체 위주로만 했네. 그렇게 허벅지도 얇아 보이네. 상체 위주였네. 상체 위주로. 근데 그래도 와, 상체 몰빵한 느낌. 다음. 징혁이 뭐가 무섭노? 알아 이 사람? 그 위대한 님. 위대한. 징역이라는 건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지역의 수호신 같은 사람이야. 부산 이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아, 좋은 일을 많이 하셔? 아니 그 영향력. 영향력 같은. 그러니까 약간 아직 그 야인시대 봤지 너? 야인시대 같은, 그 야인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지. 시대를 잘못 타고 났을 뿐이지. 시다 씨. 이건 아니, 이건 알바다. 우리만 보자. 뭐, 갑자기 그냥 칼 치우는 거였어요. 아, 장난감이었네. 아, 깜짝이야. 댓글 볼까요? 삼천교육대 부활의 시급하다. 이런 놈들이 설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 진혁이 진짜 존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농담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나서 없어져야 될 사람. 민심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졌네. 민심이 약간 역전됐어. 원래 오늘도 교도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지켜주십시오. 좀 약간 민심이 꺾였어. 왜냐면 마지노, 위대한이라는 사람의 마지노선의 그 이미지의 마지노선은 이제 술집 종업원 뺨 때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합의를 보려 그랬대. 7천만 원을 부르더래. 그건 좀 심했지. 그래서 다 들어가서 살겠다 이거야. 이 마인드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징역 들어간 거지. 폭행으로 항상. 정가 엄청 많을 거야. 참을 수가 없구나 그 폭행을. 이번에 또 징역 들어갔는데 실형 선고 2년 10개월. 이 사람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였어. 엄청 촉망받는. 공도 곧잘 던지고 그랬는데 그런 뭐 좀 생활을 하기 싫었던 거지. 그냥 그 운동선수로 가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진짜 깡패가 되셨던 거야?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나랑 동갑이네 생각해보니까. 강제추행. 오빠 동안이다. 특수재물손괴, 모욕. 어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까지. 어머. 라방하다가 이 사람이 팝콘에서 하거든. 팝콘인데 20대 여성 B씨를 불러서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그리고 후배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했다.
흉기 들고 도로를 활보하다가 포장마차에 천막을 찍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했다. 그리고 노래방 마이크로 여러 차례 폭행해서 치아 4개를 부러뜨렸다.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네. 교도소에 꿀 발라놨노. 와, 무섭다. 꼭 그거 같아. 어? 영국의 그 저기 뭐야 찰슨 브론슨이라고 그 징역을 무기징역 받은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 교도소에서 맨날 사고치고 밖에서 사회에 있었던 시간보다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 개꼴통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조선 약간 열화된 찰스 브론슨이지. 자, 우선 뭐 넘어가겠습니다. 찰스 맨슨 말고 그 브론슨의 그 영화 있어요. 그 토마디가 나왔던 영화인데 찰스 르브론 제임스. 브론슨의 고백이라고. 찰스 브론슨 맞잖아. 찰스 브론슨. 요거 졸라 재밌어요. 예. 그 이거 보면 토마디 꼬추 나와요. 예. 응? 토마디 꼬추 나와. 어떻게 생겼어? 약간 독립영화 같은 느낌이야. 영화 자체가. 근데 그 직접 토마디가 교도소에서 가갖고 찰스 브론슨한테 가갖고 배웠대.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듣고 말투나 제스처나 껄렁거리는 느낌이나 뭐 그런 영어 이제 악센트나 이런 것들을 찰스 브론슨한테 찾아가갖고 들은 거야.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 찍어. 이거 되게 영화 잘 됐어.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나? 토마디가 엄청 이 영화로 연기파 배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알려졌지. 토마디는 그거지. 담배 피는 짤로 유명하신 분. 아무튼 약간 열화된 찰스 브론슨이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죽순. 요즘 배민에 자꾸 생기는 가게. 그래. 이거 진짜 특이야. 이거 왜지? 왜냐면 내가 맞춰볼게. 왜 이게 자주 생기? 이게 많이 생길까? 왜? 너 생각은 어때? 나는 존나 쉬워서. 가성비? 존나 간단해서. 남는 것도 많고. 안에 들어가는 이 저기 뭐지? 이거 이름이? 오징어? 낙지. 문어. 아니 이거 이게 그 타코야끼잖아. 타코야끼. 문어. 타코야끼인데 안에 들어가는 게 문어가 아니야. 가짜야? 가문어라 그래갖고 훔볼트 오징어라 그래갖고 엄청 이렇게 큰 거 있어. 아 그거 중국집에서 쓰는 거. 그거 쓰는 거야. 대왕 오징어.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만들면 소스만 바꿔서 여러 가지 맛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팔더라고. 맞아. 근데 비싸 또. 근데 타코야끼 전문점이 리뷰도 개쩔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거르거든. 왜냐면은 타코야끼 자체에 대해서 막 되게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일본 음식 특유의 그 단맛이 너무 강하고. 일단 내 생각은 소스에, 그리고 그 위에 뿌리는 그 뭐지? 가스오부시? 가스오부시도 그렇고 먹으면 되게 간이 세고 달고 식감은 좋다는 느낌은 드는데 나는 별로였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이거를 난 배달음식 자체로 그냥 시켜먹지도 않았었어. 나도 배달로는 옛날에 트럭에서 팔 때는 6알 이런 식으로 팔 때 한 번씩 먹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럼 길거리에 세 개의 포장 포장마차? 포장마차 말고 그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길거리에 있는 푸드트럭? 그렇지. 길거리 푸드트럭이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있는데 노점상이 있는데 하나는 붕어빵이고 하나는
씨앗도 떡이야. 어. 하나는 타코야끼야. 응. 뭐가? 붕어빵. 붕어빵? 응. 오빠 씨앗도 떡 갈 것 같아. 나는 호떡. 어, 호떡 갈 것 같아. 어. 난 붕어빵이 좋더라. 호떡은 그냥 호떡은 좋은데 난 씨앗 호떡으로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 자칭 타코야끼 전문점 가게라고 하지만 상호명을 보면 이거 배민 고수들을 하는 행동 있잖아. 땡땡 푸드라고 돼 있는 집은 맞아. 우후죽 순으로 어, 이거저거 어. 메뉴 만들어갖고 어. 한 곳에서 계속 맞아. 저기 하는 거야. 여러 가게인 척. 어, 그거 딱 거르는 그건데 어, 여기도 약간 그 느낌이네. 상호명을 자세히로 보면은 호프집이래. 어, 샵앤샵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접 만들어서 또 안 판대. 헐! 아. 야, 이건 진짜 씹. 아. 아, 배신감. 이건 오바다, 진짜. 와. 근데도 비싸. 이거는 근데 주메뉴로 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전문점인 걸로 하면 진짜. 야, 이건 주메뉴로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뭐 피자집이나 치킨집 같은 경우는, 그 리뷰 이벤트로 주는 윙봉이 있어. 그거는 거진 다 그 사색 어, 사색 거 사가지고 오븐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치. 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부가적인 그런 메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건 씨발 메인 메뉴로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리뷰 이벤트로 몇 알 주는 거 아닌 이상 이거 진짜 오바다. 근데 뭔가 나도 약간 좀 구린 냄새가 났었어. 난 그래가지고 안 시켰거든. 근데 리뷰 좆대던데. 근데 리뷰 진짜 많아. 이런 냉동 저가 타코야끼를 구입해서 10개에 9,000원. 10,000원에 첫 팔아먹음. 맞아. 10,000원에. 어. 그리고 가게 업체명 보면 죄다 땡땡 분식점, 땡땡 비어, 땡땡 맥주. 저거 한 봉지 얼마인지 암. 5,000원인 티켓. 땡땡 떡볶이, 땡땡 횟집이래. 와. 타코야끼 전문점이 아니라는 것. 타코야키 문어의 진실. 아까 얘기했던 가문어. 와. 설명만 그럴싸하고 나도 이거 진짜 이 느낌 봤거든. 리뷰를 보다 보면은. 뭔가 내 감, 내가 그동안 배민 생활을 해오면서 익힌 나의 감이 있잖아. 근데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런 감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리뷰가 믿기지가 않는 거야. 뭔가 다른 현실 같은 느낌? 다른 세계 같은 느낌? 분명히 내가 청라바닥에서 몇 년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시켜 먹었다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데이터가 증명해 주는 거니까. 댓글 보면 다 이래, 이런 식이야. 설명만 그럴싸하고 실상 저렇게 만들어 파는데 부드럽고 촉촉하고 넘넘 맛있어요. 우리 동네 맛집 인정. 맞아. 찜이에요. 사장님 최고. 맞아. 어. 유유. 다들 유유 붙여. 어. 이런 리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애초에 시키질 않지. 그치. 애초에 안 먹어 나. 어, 저거를 굳이 배달비까지 줘가면서 왜 시켜 먹어. 미친 거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트럭 기사들 취미. 아, 뒤에 눈 있는 거? 이거 뭐 아, 네, 이거 진짜 효과 있어. 어. 내가 예전에 그 박투어를 갔었어. 혼자 바이크 타고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완전 깜깜한 거야. 새벽 3-4시쯤에. 거기가 이제 한 20-30km 남았는데 뭔가 국도인데 고속도로 같이 생긴 데 많잖아. 뭔지 알지? 어. 가고 있는데 혼자 가는 존나 무서운 거. 근데 저 앞에 그 화물이 가고 있어. 따라 붙어야겠다. 존나 따라 붙었지. 그래가지고 간격 유지하면서 가는데 그 빛에 딱 반사되게끔 눈알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계속 따라갔었어. 근데 집중되더라 뭔가. 맞아. 한 번 더 보게 되고 하니까. 이 느낌 맞아. 어. 빛으로 비추면 이렇게 되더라. 귀여워. 우와. 아 이건 좀 너무 약간 오덕스러운데.
도로공사도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 개발하고 캠페인도 오. 한다고.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다는 거지. 어. 가성비 지리는 효과야 이게. 뭐 진짜 도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 잠깐 자는 데 있잖아. 졸음쉼터. 졸음쉼터 막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쓰느니 웬만한 화물 트럭에다가 이거 다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어. 거의 가성비가 남자 화장실에 파리급이야. 소변기에 파리 붙여놓은 거 있거든. 파리 그럼 파리 그거에 파리에 맞춰서 오줌 싸? 남자들이 심리가 그래. 아. 오줌을 쌀 때 그 소변기에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있거든. 어. 그럼 거기를 조준하고 쏟게 돼. 이거는 남자 특이야. 심리를 이용했구나. 애고 어른이고 그것만 보고 조준하고 싸.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덜 흘리고 덜 튀기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못 조준하면은 어디 아픈 거야? 조준해서 안 맞으면? 조준 못할 수가 없어. 중독성 있대. 어 깜짝이야. 어. 집 앞에 눈오리. 제발 남의 집 앞에다 눈오리 만들지 마세요. 이거 뭐냐면 이제 하나의 광기인데 눈오리를 만드는 그 이거 그게 집게. 있어. 집게가 있어. 여기 아파트에서도 많이 하더라고. 어 대가리 만들고 꽁무니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 넣어서 하면은 모양대로 나오더라고 틀.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글을 쓸 일인가 싶은데 나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린애들은 잘 모르고 차 위에 있는 걸 그걸로 찝는데 그래서 차에 기스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대. 그때 한참 뭔가 말이 많았어. 어린애들 모르잖아.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애들이 그 집게로 차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찝는 거야. 아 애기들 진짜?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참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게 있었어. 하긴 근데 눈은 이제 치우는 게 국룰인 게 그 저 뭐야 청소부 아저씨들이 쓰는 거 있잖아. 초록색으로 돼 있어갖고 존나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돼갖고 쭉 미는 거.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어차피 다 얼어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약간 습기랑 이렇게 얼어 있으면 그냥 발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그냥 봉투에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 정도로 일렬로 세워놓고 이런 거 약간 광기다. 이거 이렇게 오리 군단 맞는 건 조금 그러니까, 아니긴 하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아니고. 근데 집 앞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짜증나긴 하겠다. 민폐다. 더 만들어봐. 우리 집 개새끼한테 먹이려니까. 바로 소대장 펀치로 다 부숴줄게. 똥은 예쁘게 싸놔도 똥임. 꼬우면 개인주택 살던가.